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지난 1910년 8월 29일은 바로 일본이 우리 국권을 찬탈한 경술 국치일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빗줄기를 뚫고 아리랑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민족의 국권을 찬탈한 일제에 맞서 싸우자는 여성 의병 아리랑입니다. 임금 앞에 꿇어 앉아 우리 군을 부세. 암울한 일제치하 당시 춘천으로 시집와 항일 여성 의병단을 이끈 윤희순 의사가 직접 제작한 의병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성각자로 의병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윤희순 의사는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이 최근 우경어로 치닫는 오만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라가 부르지 않아도 자진해서 나가서 의병활동을 했던 분들이 선조님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소리로 담아서. 올해로 78주기를 맞은 윤희순 의사 추모제는 경술 국치일에 열려 그 의미를 더해줍니다. 윤희순 의사 추모제에는 춘천 지역 광복회와 여성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해 꽃을 바치고 차를 올렸습니다. 우리 윤희순 의사님의 선양사업은 앞으로 계속 선양사업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제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맞서 자신의 아니야 목숨까지 조국에 바친 애국선열들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 과거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잊지 말자는 교훈을 던져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